맞아요. 전망대 높게 하면은 이 서부 시장이 다 보이잖아요. 이거 도지사님도 올라갈 테고 충주에서도 올 테고 전국에서 다 오면은 아, 이렇게 전국에서 네. 다 오면 내려다 보면 여기 사업이 발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돈이 없으니까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를 멋지게 짓고 이거를 지을 돈이 없으니까 지어서 분양을 하면 이 초고층 건물이 그냥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 400세대 짓는다는 거고 3, 400세대에서 초등학생이 여기서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100명도 안 나와요. 의림초등학교를 가면 돼요. 여기서도 더 멀은 데서 의림초등학교를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까 어불성설이에요. 여기 있다 하면 동명학교에 또 다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을 제가 만들었어요. 나는 10년 동안 이걸 생각해갖고 이게 명동에 사니까 아, 주민이시니까 네 주민이시니까 그리고 봐봐요. 여기에 아이들이 여기 올라가서 제천시를 마음대로 바라보고 그러면 여기 70m 정도 되는데 75m, 80m 되는데 여기서 스카이라운지 운영하면은 여기서 차도 마시고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아파트만 들어오면 아파트 사람들만 사용하지만 주민들이 공동으로 다 사용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게 건물이 그냥 생기는 네, 거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이 주변이 다 망가졌잖아요. 이 주변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이 주변이 다 망가져서 이게 들어오면은 낫죠. 그리고 제천에 다 4층 건물 정도밖에 없는데 30층, 40층 정도 규모에 들어오면 30층 정도 규모 들어오면은 이 전망대 들어오면은 멋있죠. 그리고 LED 조명 딱 해놓으면은 제천에 주차장이 완전했어. 옥상에다가 780m짜리 주차장 하나 놨어야죠. 요 밑에다가 터널로 연결해주면 터널로 연결해주면 에스컬레이터 밑에 설치해놓으면 여기 주차해놓고 다 가서 중앙시장 쓸 수 있어요.